6장에서 기도원이 바알 신당을 훼파하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번제의 나무로 쓴 기록이 나옵니다. 그 상은 바로 기도원의 아버지 그 우상의 제사장으로 있던 기도원 아버지 그 집에 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기도원도 낮에는 못하고 밤에 종자들과 같이 가서 그 바알 신상을 다 신당을 훼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번제되는 나무로 섰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말로만 듣던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맨땅같이 걸어서 이스라엘 구해내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겠다 하는 것을 그는 참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그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것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기 위하여 시험을 합니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위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양털은 짜니까 물이 나오는데 물이 흠뻑 나오는데 주위 땅은 말라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음날은 또 하나님 이번만 한 번 더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의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 다음 아침에는 양털은 말라있고 주의 땅에는 이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차례의 시험을 통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만 명이 너무 많다.
이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엎드려서 물을 먹는 자들은 빼고 손으로 움켜서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그래 핥아먹는 사람 300명으로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적군들 앞에 300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11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얀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꿈 이야기와 꿈 해석을 기도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간단하고 쉽게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람은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도 자기 자신이 벅차고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복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르신다고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런 일들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보고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적군들 앞에서 악대를 앞세워 전진해 나갈 때 적군들은 혼비백산하고 저들끼리 싸우고 망해버렸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은 고침 받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소녀야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씀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악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죄를 그 뒤에 따르게 하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고 큰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생각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한 그런 일들이 주님께는 예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뿐이 아니라 저 이방인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때도 어떤 큰 일을 어려운 일을 맡긴 것이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도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고 듣고 보고 한 그런 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그냥 우리는 그냥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도와주시려고 살피시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시려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